하나니와 함께하는 합리적 소비 게임은 주어진 월급으로 가정살림을 꾸리는 과정에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과정을 연습하는 경제교육 보드게임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경제활동을 경험해보세요. 메인 보드판 한 장, 효용 점수판 한 장, 경제뉴스 카드 22장, 찬스 카드 15장, 미션 카드 34장, 개인 보드판 5장, 게임 화폐, 색깔별 게임 토큰, 게임 말 10개, 게임 설명서와 카드 소개가 있습니다. 메인 보드판을 앞면에 내용이 보이도록 모든 참여자의 중앙에 놓습니다. 경제뉴스 카드와 미션 카드를 잘 섞어 더미를 만든 후 메인 보드판 위에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올려놓습니다. 게임 화폐 4종과 게임 토큰 3종은 종류별로 정리해서 메인 보드판 옆에 놓습니다. 효용 점수판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함께 놓습니다. 가위바위보로 게임의 선을 정하고 선부터 희망하는 색상의 개인 보드판을 가져옵니다. 같은 색상의 게임말 2개, 찬스 카드 3장과 미션 카드 2장을 가져와 자신의 개인 보드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찬스 카드와 미션 카드는 모두 뒤집어서 내용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찬스 카드는 게임의 종료까지 주어진 3장을 1회씩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의 내용을 보고 적절한 사용 시점을 선택하고 사용 후에는 메인 보드판 위에 찬스 카드 반납에 올려놓습니다. 미션 카드는 카드에 적혀진 품목을 소비할 때 추가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소비 구역에서 미션 카드에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 추가 효용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한 후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한 미션 카드는 메인 보드판 위에 미션 카드 반납에 올려놓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미션 카드는 최소 두 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미션 카드를 한 장만 갖고 있다면 미션 카드 뭉치에서 한 장을 가져와 개인 보드판 위에 추가합니다. 경제뉴스 카드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저축, 투자, 소비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선부터 자신의 게임말 중 한 개는 메인 보드판 위에 출발에 올려놓고 다른 한 개는 효용 점수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게임의 참여자들은 각자 월급 200만원을 받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게임 준비를 마치면 모든 게임 참여자의 게임말을 저축으로 이동합니다. 게임의 선부터 10만원 단위로 원하는 만큼 저축을 실행합니다. 저축 10만원당 노란색 저축 토큰 한 개를 받아 개인 보드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축을 한 참가자는 저축 10만원당 효용 1점을 적용하여 점수말을 즉시 이동합니다. 저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패스라고 말하고 다음 참여자에게 순서를 넘깁니다. 모든 참여자가 활동을 마치면 게임 참여자들의 게임말을 투자로 옮깁니다. 게임의 선부터 10만원 단위로 원하는 만큼 투자를 실행합니다. 투자 10만원당 파란색 투자 토큰 한 개를 받아 개인 보드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투자의 결과는 경제뉴스 카드에서 나오는 소식에 따라 평가 수익 혹은 평가 손실에 따른 효용 점수의 추가 차감이 발생합니다. 투자를 원하지 않는 경우 패스라고 말하고 다음 참여자에게 순서를 넘깁니다. 모든 참여자가 활동을 마치면 게임 참여자들의 게임말을 기부로 이동합니다. 게임의 선부터 10만원 단위로 원하는 만큼 기부를 실행합니다. 기부를 한 참가자는 10만원당 빨간색 기부 토큰 한 개를 가져와 자신의 개인 보드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기부 10만원당 효용 2점을 적용하여 효용 점수판의 게임말을 이동합니다. 기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패스라고 말하고 다음 참여자에게 순서를 넘깁니다. 모든 참여자가 활동을 마치면 게임의 선부터 쇼핑존에 희망하는 칸에 게임말을 올려놓습니다. 해당 품목의 비용을 지불한 후 하단의 효용만큼 효용 점수판의 게임말을 이동합니다. 모든 참가자가 순서대로 소비 활동을 마치면 식비존으로 이동합니다. 소비 구역을 이동할 때는 가장 왼쪽에 위치한 참가자부터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쇼핑존에서 식비존으로 이동할 때에는 쇼핑존의 가장 왼쪽에 위치한 참가자부터 말을 옮겨 소비할 수 있습니다. 쇼핑존에서는 티셔츠를 구매한 사람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이어폰을 구매한 사람은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식비존 이동 후 가장 왼쪽에 위치한 참가자부터 우선순위를 다시 갔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식비존의 활동을 마무리하면 경제뉴스 카드 한 장을 뒤집어 모두에게 내용이 보이도록 올려놓습니다. 경제뉴스 카드의 내용을 실현하고 식비존의 가장 왼쪽 참가자부터 교통존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수행합니다. 고정비 인상, 고정비 인하, 식품 가격 상승 등 이후 적용되는 내용이 나오면 해당 존을 지나갈 때까지 해당 카드를 유지합니다. 이후 교통존, 교육비존, 문화존, 취미존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취미존 활동을 마무리하면 저축이자 받기 칸에 모든 참가자의 게임말을 옮깁니다. 이곳에서 저축을 한 사람들은 저축 10만원당 1만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때 저축했던 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저축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경제뉴스 카드 발표칸을 지나면 모든 참가자들의 게임말을 고정지출 납부로 옮깁니다. 고정지출 납부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생활비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뉴스 카드의 조건에 따라 금액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적용합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는 참가자가 있으면 저축을 찾아서 생활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히 원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반납하는 저축 토큰 한 개당 효용 점수판에서 마이너스 1점을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생활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부족한 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당 마이너스 2점을 적용합니다. 단,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다음 월급이 없기 때문에 파산으로 간주합니다. 고정 지출 납부를 마무리한 후 모든 참가자들의 게임말을 출발로 옮기고 가위바위보를 통해 다음 라운드의 선을 결정합니다. 1라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은 최소 2라운드 이상 진행을 추천하며 전체 활동 시간에 따라 라운드를 추가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며 최대의 효용 점수를 얻은 참가자가 우승입니다.